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자, 여러분 우승자 퍼포먼스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랩비앤 파이널 무대를 볼 거예요. 재출시했죠? 예, 몇몇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로 야 너는 왜 재출시 우승 후보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트남 힙합에 대해서 그냥 전 단지 제 생각을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외국인이고, 그리고 제가 베트남 힙합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냥 알아가는 단계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래퍼가 랩을 잘하고 퍼포먼스를 잘하는 기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 제초시라는 래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은 타투, 그리고 되게 좀 강렬해 보이는 느낌들,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깊었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 뭔가 정석적인, 뭔가 정통적인 힙합을 들고 와서 저를 굉장히 놀라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마지막 경연도 완벽한 붐뱁은 아닌데, 그래도 좀 다른 트렌디한 힙합보다는 굉장히 정통적이고 정석적인 힙합을 갖고 왔다는 거. 그리고 코치인 와위가 함께 출연을 하죠. 그리고 여기 게스트로 출연하는 보컬리스트인 나오미란 분이 계시던데, 이분도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제가 좀 보니까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침세 바조 따이라는 제목의 곡이던데, 해석해보니까 스페로 앤 스트로베리? 참새와 딸기? 이런 곡이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여기 영문 자막이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서비스가 돼서 좀 놀라긴 했는데, 영문 자막을 살짝 보니까 사실 저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베트남의 전통적인 뭐 옛날에 뭐 속담, 이야기, 아니면은 뭐 포크송 이런 데서 기인돼서 랩비엣의 음악이 저는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배경 지식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음악을 가볍게는 들어봤지만 진지하게 촬영하면서 이제 제대로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도 솔직했지만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로컬 바이브도 있는데 인터내셔널 바이브에 그 음색이 다 섞여 있어. 저는 이 스네어 드럼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팝적인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도 스네어 드럼이 둔탁하니까 힙합의 느낌을 좀 잘 살려주는 것 같아. 저는 와위 음악을 몇 번 들어봤는데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워낙 로컬 바이브 색이 워낙 너무 강한 힙합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서 외국인인 제가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친숙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색다른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거? 아우, 저거 이 딱 랩 듣고 비트 듣고 드는 생각이 올스쿨 네버 다이야. 올스쿨은 죽지 않아. 이 래퍼가 구현하고픈 스타일인 것 같아. 경연 때도 느꼈지만 올드스쿨 힙합에 대한 뭐 애정이 있는 거는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트를 갖고 올 거라, 이런 비트가 결승전에 사용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신선해요.
đến mến như một lần bay lên trời theo anh sẽ nơi đó có gì thú vị anh sẽ hãy kể cho nghe. 생각보다 제 초세 주어지는 바도 되게 많아요. 오, 좀 랩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랩을 뱉는 느낌이 올드스쿨 스타일이긴 한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오, 랩을 괜찮게 하는 것 같아. 아. 아픔을 나누고 우리 함께 뭐 이겨나가보자 약간 벌스가 약간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 오! 오케이! 하면서 헤파 박수하고 딱 분위기 바뀌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앞 거는 마지막에 와위랑 제초시 바를 주고받는 컨비네이션이 진짜 죽이네. 오, 이거 되게 멋있어요. 오. 약간 와위 같은 경우는 랩을 들어보면 옛날에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국 힙합의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드렁큰 타이거의 타이거 JK의 어떤 그런 바이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몇몇 분들이 와위라는 래퍼가 그 베트남 힙합의 오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있어. 딱 랩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하루 이틀 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건 간에 경력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 힙합의 클래시컬한 모습, 진짜 올드스쿨 힙합의 클래시컬한 모습을 퍼포밍을 한 것 같아서 힙합 팬으로서도 좀 반가운 공연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좋아하죠. 이제 이런 비트가 촌스럽다. 아, 요즘 누가 이런 음악 들어. 누가 뭐 드릴 듣거나 트래핑을 하거나 드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싶지만 힙합은 다양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석적인 힙합이 결승전에 사용될 음악으로 쓰이기에는 요즘 기준에서는 조금 모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진짜 어리신 분들이 막 트랩 듣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붐뱁이나 이런 진짜 정석적인 박자의 힙합에 대해서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곡을 가지고 결승전에 경연곡으로 사용했고 이 곡으로 우승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위나 제초세의 어떤 음악적인 태도도 그렇고 자신감? 배짱?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물론 여기에 나옴이라는 여성 보컬이 나오면서 팝적인 느낌도 주면서 뭔가 좀 빡센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일조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스네어 드럼은 여전히 둔탁하고 세고 그리고 두 래퍼가 뱉는 랩 자체도 굉장히 하드하게 뱉는단 말이에요. 가사가 어찌 됐건 간에 밝건 긍정적인 건 간에 굉장히 랩에 대한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하드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바이브를 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거는 진짜 높이 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렌디한 음악이 아니고 정석적인 힙합으로 우승을 했어. 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지. 아, 이런 거는 진짜 우승할 자격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아, 그냥 저는 와위랑 제초세 그 정석적인 음악에 배팅을 하고 거기에 승부를 걸고 우승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그 태도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친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